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주년을 맞이한 슈퍼스타 패스 리뷰입니다. 2.5주년에 이제 무료 가챠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대를 안 받을 거란 예상을 뒤엎고 정말 압도적인 스펙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떤 스펙으로 등장하는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슈퍼스타 패스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가챠는 2.5주년을 맞이해서 실시된 29차 슈퍼스타 패스입니다. 상대적으로 긴 날짜가 패스 기간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SR로는 다이아, 에리, UR로는 요우와 카스미가 나왔습니다. 지난달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리뷰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UR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R입니다. 매지컬 옐, 쿨속성 볼테지 타입 와타나베 요우입니다. 의상 자체가 많이 익숙한데 일단은 각선전 상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선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의상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많이 본 것 같죠? 여기서 카스미 보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상에 큰 차이가 없어요. 명칭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를 의도하고 만든 것 같아요. 페어를 의도하고 만들었는데 카스미 같은 경우는 이벤트 카드였고요. 요우는 패스 카드로 등장했습니다. 어필은 14,692, 체력은 7,858, 테크닉은 11,616입니다. 라이브 특기는 33% 확률로 자기 어필에 42%밖에 볼티지 획득. 패시브 개성은 같은 학교 멤버의 기본 어필 5.2% 증가. 라이브 개성은 어필 찬스에 성공할 경우 100% 확률로 자기 어필 10.5%만큼의 볼티지를 획득을 합니다. 일단은 라이브 특기는 제가 별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흔하게 나온 볼티지 특기이다 보니까 일단 어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14,600대이기 때문에 조합이랑 맞추면 2만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2만대 후반까지 나오는데 테크닉이 많이 아쉽죠. 테크닉이 이제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게 13,000, 14,000대라는 걸 생각하면 11,000대 후반 이 정도면 약간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좋게 보기도 애매한 게 일단 어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학교이기 때문에 아쿠아 멤버 전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괜찮긴 합니다. 물론 니지송이랑 뮤즈를 섞어 샀으면 좀 효과가 덜하긴 하지만 아쿠아에 굉장히 좋은 패스카드가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라이브 개성이 약간 아쉽죠. 볼티지를 추가적으로 획득하다 보니까 좀 약간은 아쉽기는 합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어필 매우 높아가지고 볼티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포인트를 얻을 수는 있는데 테크닉이 낮으면 그만큼의 크리티컬율이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띄울 확률은 많이 낮아질 수는 있어요. 개성 자체를 그렇게 못 받는 타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기왕 낼 거면 약간 다르게 내면 좋을 텐데 이벤트 카드잖아요. 카스미가. 그리고 물론 이제 페어를 이제 묶어서 이제 하나씩 내려는 건, 내려는 의도는 괜찮아요. 내려는 괜찮은데, 카스미 자체가 이제 얻기가 매우 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획득 확률이 낮은 요우가, 이렇게 같은 의상을 받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요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원이 이제 되었어도 저는 똑같이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지컬 옐, 와타나베 요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선보이는 0티어급 카드입니다. 펜시 픽시 엘리가트 속성 SP 타입 나카스 카스미입니다. 각성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성 후 상태는 약간 소악마적인 느낌을 받는 의상이 나왔습니다.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리뷰 시작하기 전에 0티어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의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보겠습니다. 어필 13,126, 체력 6,394, 테크닉 14,137입니다. 일단 수치 자체는 괜찮아요. 수치 자체는 괜찮고 일단 다른 거 보겠습니다. 라이브 특기는 33% 확률로 자기 테크닉의 40%만큼의 쉴드 획득, 패시브 개성은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 증가, 라이브 개성은 어필 산술 시작할 경우 자기 테크닉의 7.5%만큼의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적용이 되는데 진짜 잘 나왔죠. 하나 흠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부터 말하고 나중에 장점을 말하면 그게 더 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단점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라이브 개성이 체력 회복이라는 거, 7.5%의 체력 회복이라는 게 약간 아쉬워요. 그만큼의 어필력이 낮아지니까. 그런데 그걸 빼면은 완벽에 가까운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채용률 높은 동작전 7%고요. 거기다 체력 테크닉이 14,000대가 넘는 SP 타입이기 때문에 크리티컬률 자체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드량도 굉장히 높죠. 테크닉의 40%이기 때문에 25,000을 기준으로 하면 1만이 가까운 시드가 나옵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믹이 아니고는 웬만하면 저보다 방어가 될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상급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3만들이 넘는 체력 감소 기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쉴드 한 번 터질 때마다 만씩 넘게 나오는 쉴드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와, 제가 사실 그동안 정말 애매한 카드 나왔다 했는데 이건 진짜 거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거르면요, 이거 이제 비빌 수 있는 카드가 파티 에릭 카드가 있고요. 이거 약간 하위적인 호환이라고 하면 패스 에리, 패스 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의 하위 호환으로 이제 평가받는 패스 에리가 수치를 비교하면 테크닉이 3000점이나 높습니다. 무려 딜이 정말 탱커 역할도 하는데 딜이 진짜 미친 듯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런 날이 사실 왔으면 했어요. 왜냐면 파티에 이제 적패 카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패스를 상대적으로 이제 좀 관심이 안 가지신 분들 많은데 정말 간만에 나온 0티어급 카드라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기존에 뭐 힐러나 탱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으시면, 아니 딜러랑 탱커 역할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으면 이건 필수로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진짜 흠이 이거 하나?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압도적인 파괴력을 자랑하고 그만큼 안정도도 높은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펜시 픽시 나카스 카스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가챠 확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규 UR 2장은 0.5%에서 1%, 신규 SR 2장이 1%씩에서 2%입니다. 기존에 왔던 패스 예순종은 0.019%씩에서 이번 확률은 1.14%입니다. 패스 확률이 지난달에 이제 2.16%에서 0.02%가 낮은 2.14%로 측정이 됐고요. 통상 확률은 2.86%입니다. 이번에는 88 모두 다 박을 겁니다. 워낙에 좋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보험을 하나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40연에 들은 하되 만약에 50연 그 이후에 만약에 나온 카드가 카스미, 그리고 그 카스미가 이번 나오는 픽업이면 그대로 종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음 달에 못 찍어요. 물론 두 개를 다 먹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카스미를 목표로 가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시요. 일단 가장 좋은 건 40연 안에 빠르게 뽑는 건데 일단은 두 장. 뒤에 거는 넘길게요. 너무 오래 너무 지연되니까. 이오 말고. 일단은 SR 요우하고 리코 두 장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UR을 주세요. UR을. 아, 아 그래도 아까보단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일단은 L이 이번 거 L이
그리고 뒤에는 카린입니다. 일단은 이번 픽업 SR은 나왔어요. 이번 픽업 SR은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 픽업을 못 먹었거든요. 제대로 된 픽업을. 그래서 이번엔 조금 빨리 먹어야 돼요. 이번 먹어야 돼요. 아 잠깐만 일단 좀 먹... 잠깐만 이거 맞나?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파밍을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 일단은 마리, SR 마리. 그리고 뒤에는 카나타입니다. 아, 근데 한 장, 두 장.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5%거든요. 일단은 40위원을 했는데 UR이 한 장도 안 떴어요. 뭐 이것까지는 예상을 하게 됐는데 계속하자. 자, 잠깐만요. 일단 오르긴 했어. 오르긴 했는데 아 중복. 아 이거 느낌 쎄하다 이거. 네, 두 번째는 니코. 마지막은 카나타입니다. 네, SR도 없는 게 많긴 해요 지금. 아 근데 너무 하나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번 픽업에 이거 픽업 중에서 많이 불안합니다. 스킵! 일단은 요시코, 요시코, 카난 나갔다 올게요. 그냥 아예 끝 끼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다녀왔고요. 나머지 일단 20회 단차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단차는 진짜 답이 없어가지고 스킵. 와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일단은 호노카. 그 뒤에는 엘이 따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제가 웬만하면 하나는 먹었거든요 유아를. 지금 한 장도 못 얻었어요. 파밍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아 잠깐만. 아 일단 다이아 좋아. 나 다이아 일단 괜찮아요. 와 두 장. 와 SR은 잘 떠요 이번 픽업이. 유아리 안 뜨네. 그 마지막은 린입니다. 아 이건 정리할 것도 없어요. UR이 안 떠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끝나는 건 처음인데. 일단은 제가 원래 같으면 이제 가챠 UR을 정리를 하는 편인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에리하고 다이아만 너무 나오고 정작 UR이 안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끝내는 것도 처음이어서 절망적이네요 완전. 일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이 여러분들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멘탈이 회복이 안 돼. 지금 뭐라고 멘트를 쳐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이대로 끝내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내기는 어떻게든 뽑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SR만 나온 경우에는 스킵을 해서 맨 뒤에 보여주는 걸로 하고 UR이 나왔을 때 이제 조금씩 하는 걸로. 아 이렇게 나왔어 했는데 뭉개서 왜? 왜?
왜 20년 만에 나오냐고요, 붕괴는. 번개가 더 급해요. 지금 번개는 티어가 없어요. 티어가 지금 시크릿 갤럭시밖에 없단 말이야. 자, 일단 봅시다. 일단 첫 SR은 카나타였고요. 유알은 아니 아니 왜 이지 아니 본계선 나오라 하는 해도 안 나오던 아 나온 건 좋은데 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템포였어요. 왜냐면 아무리 못해도 한 대견사에 나오지 않을까. 그냥 지난번 천장 때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니 20연이라고 20연.